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담보금 이거 일부러 놔뒀어요 여러분들. 신들림 매매 흐름을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이대로 한번 좀 밀어서 가보려고 일부러 좀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호스트라다무스가 월봉 운봉을 적중시켰어요 여러분들. 나는 롱 잡았는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메시의 드리블 같은 차트라서 이래서 여러분들 바코드가 큰 스푼 잘 본다는 거 이게 10년차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레이터예요 여러분들. 쳐주세요 제발 대지야.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다 생각이 오고 오늘 설계 도면 다 짜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좀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저 아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롱에 물려 계신 분들 이제 제가 왔으니까요 오늘 스캘핑으로 갈게요. 35배 자 갑시다. 내 포지션은 추정이야. 아 쑥버거 죽어보자. 오늘 빅쇼트 씨부라 아주 그냥 2만불까지 다이렉트로 다 꽂아버려 이씨. 저 오늘 650 스타트인데 사실상 100만원에서 올라온 거 여러분들 금요일날 보셔서 아실 거예요. 후반꼴이든 뭐든 댐비세요. 좆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저 이제 벌써부터 수익이 나버리죠. 내가 왜 여기서 춘을 잡았을까?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지난 교육 시간에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을 텐데 이것도 모르면은 매매할 자격 없으세요. 여기 바로 미니미 짝짝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답안지 그 자체. 저점계로 갈 거라고 보고요. 조금 아플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매매가 디피쿨티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시면은 오늘 같은 날은 좀 밥 숟가락 내려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운전이 됐네요. 좋습니다. 이래야 싸울 맛이 나죠. 내가 여러분들 뭐야. 잠깐만 이상하다. 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 수를 볼까요? 저 0.3 추가요. 잠깐만요. 물타기 0.1부터 더 들어갈게요. 역시 너밖에 없다. 너가 글로벌 경제를 살려주는구나. 조치를 계속 가. 잠깐만. 11시 11분 50. 야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뭔가요? 9분이 15초 만에 379유즈트 손. 아! 아 잠깐만. 야 뭐해? 아! 야! 뚝배 크로스 체킹! 야 방송 지금 켰어! 아 시부라 뭐하자는 거야 이씨. 아 개새끼들이 진짜 장난하나 이씨. 오자마자 에펙스. 아 시부라 나 이거 진짜 패를 까고 치는 거 같아. 이게 가능하냐 이 개새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방글 고마워요. 호방글 고마워요. 호방글 고마워요.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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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아, 이불알 진짜 존나. 이쯤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야 매니저 이거 녹화 따서 저 금감원에 제보 좀 해봐. 아이씨 야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지금 증거가 나왔어요. 이 히브라이 새끼들 이거 이게 제 해외 유명 트위터들인데 얘네가 바코드 쇼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새끼 누구야 매니저 이 이거 IQ 따놓고 지금 빨리 와 킥보드 타고 꼼지락 대지 말고 와 세상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쳐 이 시부라 있으면 지구 멸망하든가 말든가 이 방송 키고 지금 5분 만에 뭐야 이게 내 500 어디 갔는데 시부라 이 새끼들 갈수록 존나 타이트해져 후반꼴이 사람 반 죽여놓고 수익금 또 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좋습니다 출발이 똑같지만 좋네요 자 이거 모른다 한 만불 부답이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죽어보는 거야 시부라 저점 깨자 아 근데 뭐야 내 돈이 어디 갔냐고 시부라 진짜 시작하자마자 아니 이거 해외 트위터 스티브 이 새끼 유명한 새끼 석세스풀 체코드 다이? 아, 나 시부랄 새끼가 진짜 가지가지하네. 나를 능멸을 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보면 나오는데 정말 잡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이낸스에서 심지어 현물로 어떤 새끼가 100억을 샀대요, 시장가로. 그냥 천천히 사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도대체. 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상방 전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릅니다. 본격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이거 잘 살려서 본점 맨칭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나만의 작은 원숭이 바코도 오늘은 복구 못해. 오늘은 한여름 밤의 꿈이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시브랄 이거 진짜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 지난 수요일 아주 익숙해요. 개 두드리고 맞고 오늘도 한번 복구 가보겠습니다. 네, 뚝배기 크로스 체킹이 39,000이거든요 5점 뚫리면 바로 할복 나가야 돼요. 정말 타이트하게 미세하게 장인 정신으로 매매하지 않으면 이거 바로 할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늦게 오신 분들 단복은 200 스타트 아닙니다. 벌써 누군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이거 숏 잡고 계신 분들 이거 또 내 탓하는 거 아니지 니네? 어? 둘 중에 한 놈만 펴놔. 짜증나니까. 야 잠깐만요, 지금 러시아 증시가 -16% 폭락이네 나온 뭐야. 야 러시아 -16%인데 비트가 왜 올라가죠? 뚝배기 크로스 체킹 이것 좀 그만하자. 아 시부라 진짜. 아 이걸 지금 봤네. 야 매니저, 아니 너 나랑 일하기 싫으냐? 아니 주봉에 지금 리버스 뿅망치 크로스 교차 캔들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도 말 안 하네. 이스템대 가리려는 신대 홀짝 도박 걸어놓고 주봉 쳐보고 있네. 아니 큰 그림을 봐야지. 저 속보가 왔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매수벽이 빠져있대요 여러분들. 장난질 시작이죠. 이게 지금 상방이 지금 구라라는 반증이죠 여러분들.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 골든 타이밍이죠. 레버리지 올리겠습니다 100배. 좀 그렇고요. 아 잠깐만요, 다음 수를 볼게요. 아 좋됐다 이거. 이걸 또 마저 죽이러 가네요. 조금 아닌 것 같을 땐 나와야죠. 매매고 지랄이고. 아유 씨부랄 진짜 짱나서 그러겠다. 자 익절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아쌤 돼지고기 새끼 위아래로 삼았는 게 돈가스 됐네. 큐큐큐큐 돈가스 큐큐큐큐큐큐큐. 아 뭐야 좋다 빼기 여기. 아, 어지럽다 진짜. 여기서 잡으면은 좀 더 이득이니까 숏을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파이널 진입으로 숏 잡고 하염없이 하얗게 불태울 테니까 미련 없이 가자. 매도 좀 이번 포지션은요 그냥. 아! 만들 수 있잖아요. 형님 다시 섹시하게 제 마이 한 보여주시. 70만원 가지고 뭐하냐 지금 시부랄 내가 지금. 아유 진짜 됐고 그냥 가져가. 어? 가져가고 좋은데 써 글쎄요. 이거 또한 나의 데스티네이션 태그. 저기요 쿨한 척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재능이에요. 힘내세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당신. 수고요. 너 한 번만 더 2주 거리면은 너 잡으러 갈 거야. 알았어? 이게 지금 제가 방송 시간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 이거 너무한다. 야 이거 50만원 뭐 하자고 뭐 이거 가져가게? 아니 가져가시오. 아, 장난하지 말고. 아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초마을이야 이제 도착했어 피카츄. 까맨다 어때 토베피? 너도 형 근데 시드가 요즘 초딩들 패딩보다 못하네. 아 먼저 일어날게요. 얘 그러면 안 됐어. 잘 오다 갑니다. 많이들 타세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말새끼들아. 정상의 사정이라다 에휴 됐어. 술이나 먹자 얘들아. 응? 하여튼 뭐 다들 고생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반등이 시작됐는데 축하들 드리고. 글쎄요 소감이요? 네 얼굴 아연아 숏은 왜 잡아서 비트 쳐올리냐. 네 매매 존나 못하는 X 대중이여나 이 X 정신 호러녀나. 호도형 코카인 주고 멘징 가자니까. 와 현실로 다가오네. 시브랄 그냥 순삭 됐네요 600이. 차라리 잘 됐어. 그냥 남은 거 쭉쭉 다 가져가세요. 13,000원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 짱나니까 먼저 갈게. 내가 제껴 제껴 제껴. 아
아직 시부라 12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담 먹으면 어디 갔어요 시부라 진짜. 저 여러분들 풀쌀기에 천원 모으기 운동 갈까요? 저기요 풀 싸줄 돈 없어요 우리. 그니까 2만원 빼서 골로 약 사드세요. 수고요.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할복이 나왔고요. 술 먹고 내일 다시 태어나자. 우리 저 오늘 좀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징그럽잖아. 안주 그냥 이거 하나만 먹자. 아 오늘 이거 본의 아니게 술을 먹게 되네. 오늘 이거 돈 번 사람 많이 나왔을 거야. 우리 이럽시다 인간적으로 진짜로 못 본 채 하지 마. 그냥 좀 와리라도 좀 떼주고.